전적으로 어느 공연장이나 가서 써도 큰 문제가 없는 슈퍼스타 베가트고요. 노펜입니다. 노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한 7, 8m 이런 데는 이런 엘립스들을 노펜으로 쓰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시중의 가격만 교회에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안 봐가지고 이 노펜으로 된 거를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이 견적을 넣으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용하게 교회는 조용한 분위기에 쓰기 때문에 주로 LED나 이런 등기구를 노펜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 펜을 쓰게 되면 뭐 한두 대는 조용할지 모르지만 많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시끄럽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좀 조용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되면 계속 펜의 열이나 뭐펜 같은 게 오래되면 그좀안 좋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몇 년치라고 1, 2년치라면 펜 소리가 더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노펜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제품을 한번 보시고 가격도 중요한데 제품을 보시고 한번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퍼스타 100W 노펜 LED 프로파일 아까도 얘기했듯이 LED 프로파일은 영국에서 부르는 거고요. 미국에선 엘립소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은 줌 기능은 15대 30도 색온도는 3200, 6000K 아니면 5600K를 쓰면 되고 LED 칩은 칩 오브 보드라고 해서 시오비입니다. 시오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색성은 90일 정도. 그 다음에 LED 칩 회사는 미국 브릿지사 겁니다. 주로 많이 방송용 LED 조명으로 많이 나오는 게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쓰는 게 브릿지 LED 시오비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칩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퀄리티가 틀려지고 그래서 연색성이 80에서 85 아니면 91까지도 지금 현재 나옵니다. 3200, 5600K는 보통 한 80에서 85가 나오지만 3200K 색온도일 때는 91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시오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했고요. 노펜 이거 보시면 노펜이고요. DMS로 컨트롤 되어 있고 DMS도 원 채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채널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고요. 간혹 가다 중국산 같은 거그 LED 장비 이렇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아서 한 채널의 기능이 한 대의 기능이 6채널, 7채널 막 이렇게 많이 돼서 콘솔 조명 곳에 채널을 많이 잡아 먹는데요. 저희들 거는 그냥 완 채널입니다. 완 채널. 할로겐 조명 그냥 한대 물리는 거랑 똑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콘솔도 많이 크게 큰 콘솔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는 슈퍼스타 100W LED 프로파일이나 엘립소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노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5대 30대인 줌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